김태현 씨의 또 인생작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응팔. 네. 응팔. 아. 당시 좀 촬영하면서 좀 눈물 조절이 좀 안 되셨다고. 현장에서 저희 그 선영 김선영 배우님이 지금도 실제로 제가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선영 엄마랑 그리고 동생으로 나왔던 설이 김설. 설이 씨, 예, 네. 설이 씨. 그래서 저희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정이 많이 들었어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되게 자주 눈물들을 흘렸어요. 뭔가 이게 감정이 섞이면서 둘이서 오열을 막 또. 그때를 생각하면 저희가 공영표시에서 깜짝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저희가 좀 그 오늘 예. 준비를 했어요. 그런 시간에. 놀랄 거예요. 모셔볼까요? 모셔보죠. 자, 나와주세요! 큐브! 아이고. 선희 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선희 씨. 예. 문제를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 앉을게요. 여기. 예.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야, 의자 부러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의자 씨, 고개 좀. 예우야. 좋다. 좋다. 그래도 자연스럽게 맞는 거 같아요. 터리야, 안녕. 아, 선희 씨 지금 저기 얼마 만에 다시 보는 거예요? 1년 만에요. 아, 1년 만에. 인사를 좀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7살 김설입니다. 아, 우리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진짜. 설이가. 설양이 그 당시에 5살이었는데 네. 지금 7살 됐어요, 7살? 많이 컸네요. 진짜 많이 컸네요. 네. 아니, 저 유치원 다니겠네요? 네. 저 아저씨 본 적 있어요? 저 아저씨 본 적 있어요? 우리 설이가 호불호가 확실해요. 아, 맞아요. 지금 이 아저씨 누구지 알아요? 알지? 나 이름 진짜? 뭐예요? 전현무. 기가 막힌데. 애들 사이 바쁘다니까. 너 왜 내 이름만 이름 얘기하니? 아니, 박명수 씨 이름 빼곤 다 하네. 어머니 오셨지? 엄마 얘기 좀 하자. 아니, 그때 기억이 사실은 5살 때 기억이 좀 나요? 어때요? 나요? 어떤 기억이 좀 나요? 경표 오빠랑 촬영하면서 제일 뭐 좋았던 거라든가. 언제예요? 예. 인형 사줬을 때? 아, 인형 사줬어요? 그때 촬영 당시에 조금 이제 나이도 원체 어리고 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연기를 해야 하고 그럴 때 좀 많이 고단했었는데 제가 때마침 너무 운 좋게 인형을 엘사 인형을 하나 사들고 갔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울음을 뚝 멈추고 아이고 그거 있어 아직도? 네. 어디 있어 엘사? 이사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어딘가 있어요. 이사해서 어디 있는지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이사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서희 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희야, 2년 전에 녹화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촬영이 길이니까 그게 좀 힘들었죠? 졸립고. 졸립지? 예. 그러면서도 버티는 어떤 근원적인 힘은 뭐였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죠? 7살짜리한테 버티는 근원적인 힘은 뭐였어요? 에너지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혹시 서희 형 여기서 앞으로 질문 좀 안 해주셨으면 하나 할 수 있어요? 누구? 아, 지금 벌써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서리는 앞으로 그럼 꿈이 뭐예요? 꿈이 많아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나한테? 제일 되고 싶어? 미술가. 그 연기는? 그거 생각해봐요. 연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경표 씨, 우리 경표 오빠 오랜만에 봤잖아요.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경표 오빠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요. 화이팅. 아이고. 아니 저 경표 씨도 오랜만에 우리 저 설이 양을 만났는데 네. 어때요? 네. 아 조금, 네 조금 약간 먹먹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평소에 좀 자주 연락을 못했던 거 그리고 설이가 이렇게 또 훌쩍 커버려서. 많이 컸어. 뭐 약속 하나 하시죠. 설이 위해서 앞으로 뭐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대. 아니 왜 그래요? 아니 뭘 못하니까 아니 뭘 못하니까
어떡해요. 서리 형도 지금 열심히 뭐 본인의 꿈을. 대학생 전 입학하면 제가 되겠다. 네. 그런 약속 같은 거. 저는 앞으로 서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왜요? 아, 당연하지. 아, 충분히 서리 형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고. 네. 아, 그럼요. 화이팅. 아, 저 서리 형이 지금 저 꿈은 화가라고 하시니까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리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래요. 즐겁게 하루하루 또 보내시고 있습니다. 서리 형! 고맙습니다. 서리 형 잘 가요. 아, 귀여워. 안 먹어요. 아, 너무 귀엽다. 귀엽지?